안녕하세요. 특장TV 박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차량 가격보다 특장 가격이 높은 친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친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타데오 더센 4톤 냉장 인베드 차량입니다. 타타데오 더센 출간거리 4,450짜리 차량을 출고 후 한성 특장에서 4.2톤 카고 인증 후 냉장 인베드로 제작한 차량입니다. 냉장 인베드 제어는 길이 6,000, 폭 2,300, 높이 2,250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냉동기는 6구 메인이랑 2구 메인이랑 2메인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언더리프트, 에어소스까지 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친구가 됐습니다. 그럼 차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화이트 컬러로 된 차량이고요. 차량 마력수는 186마력, 미션은 ZF4 8탄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 타이어는 미쉐린 제품으로 둘두로에 75R 17.5 싱글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 서스펜션을 보게 되면 리프 스프링 위쪽으로 월드 에어텍에 작업한 에어 서스펜션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운전석적으로 2개, 조수석적으로 2개, 폭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는 국산 진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대광 서브마스터 T3600 6구짜리 메인 냉동기가 매립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윙 날개 재질은 하임픽트 압축 판넬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윙 커버, 윙 네일, 마감, 올 서스 304 재질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냉동기 점검용 사다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이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퍼 하나 더 장착을 해놨고요. 면 발광 타입의 LED 차폭등, 사이드 프로텍터, 후바지는 서스 430의 도장 타입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구동축 타이어는 미쉐린 제품으로 둘두로에 75R 17.5 타이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더블 복륜 타이어입니다. 구동축도 월드 에어텍에서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을 했습니다. 퍼백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동 레벨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광 거리가 짧은 데다가 언더리프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메인 냉동기 하나는 이렇게 뒤쪽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뒷문 기둥을 보게 되면 윙 날개가 뒤 기둥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중화코 타입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뒤쪽에도 한 번 더 눌러주도록 이렇게 스프링 핸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끝단 표시 등 적용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냉장 원버디들하고 다르게 보이는 게 이중화코를 적용을 하면은요, 뒷모습이 이렇게 냉동 탑처럼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리어도어는 냉동차에 적용되는 리어도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로킹도어도 원터치 리테이너, 너트 와샤까지 전부 서스 재질입니다. 뒤쪽에서 올라오기 편하도록 이렇게 손잡이도 적용되어 있고요. 언더리프트를 적용하다 보니까는 이 접힌 부분이 범퍼를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석 뒤쪽으로 언더리프트 컨트롤 박스가 적용되어 있고요. 스케이트 보관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6구 엔차리 메인 냉동기 이렇게 앞쪽에 매립되어 있고요. 앞판 보강대 겸 이트랙 거리를 이렇게 적용해놨고요. 앞쪽 물고를 이렇게 내드렸고요. 그걸 덮기 위해서 이렇게 덮개를 적용하였습니다. 바닥은 서스 304 재질로 적용이 되어있고요. 평바닥입니다. 바닥 바구니는 환봉 탭에 적용을 하였고요. 롤테이너 같은 바퀴 달린 대차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바퀴가 바닥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르라 레일을 막을 수 있게끔 골막이 막대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윙 내부 옆장도 서스 304 재질로 마감을 하였고요. 이 트랙은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의 매립 타입 서스 트랙이 적용되어있고 맨 위 위트랙 아래쪽으로는 체크 알미늄 마감을 적용하였습니다. 윙 데들포 마감은 서스타로 적용되어 있고요. 지붕 쪽 열 차단을 하기 위해서 보온 단열재를 적용을 하였고요. 윙 실내 작업 등은 메리탑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데들포 쪽으로 2구의 네발을 이렇게 장착을 해놨고요. 뒷문 마감도 체크 알미늄 판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아대거리, 걸레바지 전부 서스 제품으로 적용을 하였고요. 바닥에 조르다 레일을 적용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중화코 타입을 선호하시는데요. 파레트 짐을 싣고 뒤쪽으로 뺄 때 걸리지 않기 때문에 조로다 레일을 적용하신 분들은 이중화구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기존의 기둥들은 포스맥에다가 기둥 커버를 붙이는 건데요. 이중화구는 그렇게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올 서스 제일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일하기는 좀 수월하신데 올 서스 제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시동을 켜놓은 상태고요. 4포크 스티어링 휠, 계기판, 계기판 좌측으로 후방 카메라 버튼, 우측으로 라이트 조절 버튼, 예, 비상등 버튼 있고요. 요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 게이지가 두 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센터 페시아를 보게 되면 요 공간이 막혔죠. 예, 메인이 두 개 들어가다 보니까는 메인 컨트롤이 한 개, 두 개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온도기류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공조장치, 예, 파킹 브레이크, ZF 8단 자동 변속기. 실내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타디오 더센 4톤 냉장 원마디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량의 구입을 희망하시거나 차량 제작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박창이 연락 주시면 전국 최고의 카 마스터들과 연계해서 최고의 특장차를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